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담원홍대용의 의산문답인데, 여건이들은 조금 과장해서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맞먹을 만한 조선 최초의 과학 철학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중국과 조선의 국경 근처인 랴오닝성에 있는 의산에서 낡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대표하는 가공의 인물 허자와 실학적인 세계관을 대표하는 가공의 인물 시룽이 온갖 자연현상에 관해 묻고 답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비록 분량은 짧더라도 특히 문과 출신들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온갖 자연현상의 원리에 관해 나름 과학적인 탐구와 설명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독선적인 성리학적 관점을 탈피하라는 게 의산문답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고요. 하늘은 둥글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땅은 네모나 고정되어 있다는 당시의 패러다임인 천원지방과 완전히 반대의 생각인 지구가 둥글다는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발전시킨 이가 담원홍대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에 그것도 성리학과 사대주의에 찌든 이땅 조선에서 지구의 자전과 달과 금성의 위상 변화 그리고 바람과 비와 무지개와 구름 등이 생기는 원리에 관해 가능한 한 논리적으로 탐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과학과 비교할 때 맞는 내용보다는 틀린 내용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런 부분은 모두 파일에서 수정해 놓았습니다. 홍대영이 건드린 부분에 덧붙여서 상식선에서 보충할 부분은 보충했고요. 특히 지구가 자전한다는 증거인 푸코의 진자와 코리올리 효과, 그리고 지구가 공전한다는 증거인 연주시차와 광행차와 세차 운동은 정말이지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해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비가 올때 걷는 게 좋을지 아니면 뛰는 게 좋을지, 그리고 달과 태양의 기조력 때문이라며 이해되지 않아도 외웠던 조석 현상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초정박제가의 북학의로 찾아뵙겠습니다.